자, 이제 2차 부동식, 부동식 2차. 몇 단원이야? 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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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부동식. 자, 일단 부동식 기본에 대해서 좀 해보자. 부동식. 이거 봐봐. fx가 0보다 크대. 맞지? 이거를 함수로 해석해봐. 함수. 함수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야? 네. x축 위에 있는 x범위 찾으라는 얘기라고. 네. 이해돼요? x축 위에 있는 범위. 그 다음에 fx가 0이야?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야? x절편 찾으라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축 아래 찾아라 이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원생님?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써볼게. 네.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새끼 해구해봐. x가 x축 위에 있는 게 이거 아니니? 알파부터 베타까지랑 x가 감마보다 크다. 맞아? 네. x축 위에 있는 거 이런 얘기잖아. x의 어떤 값 집어넣더니 계산 결과가 양수 나오라는 얘기는 함수 돌려 해석하면 y값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y값이 양수인 데가 여기 아니냐고. 이해돼야 안 돼요? 네. y값이 양수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x절편 찾으려니까 쟤는 x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네? 맞지? x축 아래 있는 거 찾으려니까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다 또는.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 찾아주면 돼. 여기 1번. 자, 2번. 이번에 fx가 gx보다 크대. 맞아? 그럼 fx랑 gx랑 같대. 우리가 등목 이건 많이 했어, 그치? fx가 gx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저 새끼는 f의 그래프가 g 그래프보다 위에. 그렇지? 쟤보다 위에 있어라 이런 얘기지? 얘가 맞아요? 네. 그치? 얘는 교점 찾으란 얘기지? 네. 쟤는 f의 그래프가 맞아? g 그래프보다 네. 아래 그려져라 이런 뜻이고. 이해돼? 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알겠지? 1학년들은 이거 익숙치 않아. 그럼 연산에 익숙하다 하다고. 이게 나중에 미분 가면 엄청 중요한 얘기야. 다 이걸로 풀 거거든. 이해돼요? 네. 승우야, 네. 힘들어? 아니요, 1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 1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자, 맞아. 아이고, 칭찬네. 자,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어. 너 뭐라 할까? 알파, 베타, 너는? 오메가. 알겠죠? 오메가. 이렇게 하자고. 알겠어요? 어. 그러면 얘는 해가 뭐가 돼? fx가 gx보다 크대. 쟤는 해가 뭐가 돼? 한민 얘기해봐. 뭐... fx가 더 위에 있는 게 이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지? 따라서 얘도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교점은 알파 베타 감마. 인정해 안 해? 이거 또 있지? 참? x가 뭐보다 크다? 오메가보다 크다. 이해되죠? 그럼 얘는 x가 뭐보다 작다? 알파보다 작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크고 오메가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부등식 자체를 그래프로 돌려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네. 빠르게 푸는 방법들은 다 여기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몇 번 풀어볼까요? 830번 풀어보자. 자, 지금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네. 여기가 3이야?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ax 제곱에 더하기 b-m에 x의 c-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 구하리지? 자, 얘가 2차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거고 1차가 y는 mx 더하기 n인 거야. 그래프 보고 해석하란 얘기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다시 풀어. 2차 따로 1차 따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설명하려고 돌린 거지. 이 정도는 그대로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차가 밑에 있는 거지? 네. 이 차가 밑에 있는 건 여기야? 네. 인정해야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하자고. 이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니? 등호 있네? 여기 등호 넣어주면 되지? 네. 알겠어?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831번. 맞아.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x축.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얼마야? 4고, 여기 3이고, 여기 7이지. 이해돼요? 자, 0이 fx보다 작고, fx는 gx보다 작대. 이 새끼 풀으래, 알겠지? 연립부등식이지? 뭔 립부등식? 연립부등식. 누가 f야? 저 위에 게 f지? 이게 f야? 이게 g인 거고. 자, 일단 그럼 얘를 풀면 어때? 얘를 풀면 0보다 크다니까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게 저범이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저 새끼하고 누구하고 fx가 gx보다 작으래? 그럼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야? gx보다 작은데 여기야, 여기?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 fx가 더 아래 있는 데가 이거 아니냐고. fx 이거 더 아래 있는 데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빨간색과 그지 초록색의 교점 보여? 공통 범위 보여요? 공통 범위 보이냐고 여기? 네.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프적인 해석. 여기까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몇 번? 2차 부등식의 이제 풀이야. 2차 부등식. 자, 그래서 선생님은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로 푼다. 뭘로 푼다고? 선생님 2차 부등식 풀 때 그래프로 풀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러면 그려. 뭐가 돼? 그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니? 0보다 크니까 여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푼다. 알겠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2보다 크다. 됐어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대요.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로 풀으라 그랬지 내가? 이해돼 안 돼? 그럼 그래프로 풀려면 금방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뭘 구해? 근을 구해.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 플라마이나 루트 얼마? 루트 5. 인정해야 하네.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있네. 실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인정해? 네. x절편이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 범위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안 해? 어디가? 2분의 1이네? 어.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러면 되겠어? 네. 돼야 안 돼요? 되죠? 1번,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x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이 0보다 작대. 쟤를 풀으란다? 그래프로 풀으라 그랬지? 그럼 뭘 찾아? 근을 찾아야지. 근을 찾으니까 1 플러 마이너 루트 얼마가 돼요? 2i 이렇게 되네? 허수네? 허수잖아. 맞아요? 그럼 x절편 있다 없다? x절편 있어 없어? 좌표 평면은 무슨 평면? 실수 평면이라고. 허수는 대응될 공간이 없어. 그럼 x절편이 없으니까 붕 뜰 수밖에 없다고. 그럼 0보다 작은 구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쟤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안 되냐? 네.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 되죠? 하나만 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이해돼요? 그럼 쟤는 그래프를 그리면 3에서 중근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작거나 작은 데는 없지? 작은 데는 없잖아. 같은 데는 있어 없어? 있네. 그럼 x는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네. 알겠지? 저런 식으로 다루자고. 알겠느냐? 네. 얘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만 풀어. 그래도 832번. 몇 번? 832번.
자, 3x-2 하고 x 더하기 4 하고 이 새끼가 2x-5래. 3x제곱 맞아요? 전개. 3x제곱 인정? 그 다음에 10x야? 넘으면 몇 x? 8x 맞아? 마이너스 8에서 빼기 3이야? 0보다 작다네? 이해돼요? 3113 나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 짜란짜란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1 나와요? 보여? 해? 알겠지? 이렇게 하자고. 자, 됐고. 자, 836번 보세요. 자, 여기다 이론을 더 깔아. 두 번째 이론이면, 자,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2차의 계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이해되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면 a가 양수, a가 음수 나눠서 풀자고. 이해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잘 들어봐. 2차 하고 이렇게 등장하면 이렇게 두 가지만 풀면 된다. 알겠지? 그런데 부등식 ax 제곱하고 시작을 했다면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세 가지로 푼다. 누가 들어갔어? a가 0이 들어간 거야. 이해되는데 알겠어? 2차라고 말을 주게 되면은 2차는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지. 그지? 근데 2차라는 말이 없으면 애가 0이어도 무방하다고. 알겠느냐? 이해되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4ax 더하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아? 이 부등식을 풀으래잖아. 그러면 a가 양수면 약분 때려버리면 4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아? 해를 구하면 2 플라마이나 루트 2 빼기 6이니까 4 빼기 6이지? 2i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붕 뜨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공집합 이렇게 될 거고. 자, a가 0이야? a가 0인 순간 실수 전체가 해가 되지? 맞아 안 맞아? a가 0이면 뭐가 들어가도 0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때요? 음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그림은 여전히 이 새끼지? 네. 그죠? 그럼 쟤도 해가 실수 전체 이렇게 되겠네? 네. 알겠느냐? 네. 알겠지?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 뭐라고? 뭘?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 유형 3번이다? 네. 알겠죠? 유형 3번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뭐로 푼다? 구간을 나눠서 풀자. 알겠지? 저게 철칙이야. 알겠어? 그런데 이런 거지.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많이 다뤄봤다고. 그래프로 다룰 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야. 알겠지? 네. 범위 나눠서 풀어도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 빨리 풀고자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그리지? y는 그냥 fx 그리라고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y가 음수 부분 뭐 하자? 꺾어 올리자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새끼가 fx라면 이해돼? 이 새끼가 fx라면 이거 절대값 빡치면 뭐가 돼? 빡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음수 부분 왜 그래? 생각을 해봐. 함수값이 음수가 나면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 함수값이 음수가 나면 양수로 바뀐다고. 그치? 그 다음에 F의 절대값 X 얘는 어떻게 그리라 그랬지 내가? X가 양수일 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알겠어? 그리고 무슨 부분? 그리고 무슨 부분이 아니라 Y축 대칭하면 되겠다고 그래프를. 그치?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짜란짜란 뒷그림 이렇게 그려졌다 쳐봐. 짭시럽게 그려 그림을. 알겠지? 그러면 양수일 때만 그리라고. 인정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됐지? 그리고 왜? 생각을 해보면 1루나 마이너스 1루나 값이 같은 거 아니야?
맞잖아. 2는 a 마이너스 2는 a 값이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 y축 대칭하시면 되겠다고. 돼,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됐지? 되죠? 저렇게 그릴 줄 아시면 돼. 알겠느냐? 됐죠? 네. 그리고 참고로, 뭔 고로? 참고로 절대값 x, x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이랑 x제곱은 같은 거지? 네. 자, 그래서 838번 x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대. 맞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정수 x의 개수 절대값 줘도 되고, 일단 기본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음수 맞아?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5하고 마이너스 3이야? 여기네?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다음에 x가 음수야? 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15가 음수네? 그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이번엔 여기가 3이야? 네. 그럼 여기야 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나와 안 나와? 돼요? 네. 둘이 짬뽕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되죠? 절대값은 구간을 나눠서 풀면 다 되기는 해. 자, 빨리 풀어보자고. 저 새끼를 뭐로 써? 절대값 x의 제곱이라 쓰자고. 알겠어요? 절대값 x 같은 거라며.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의 마이너스 15 음수야? 그럼 절대값 x로 그려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5잖아. 맞아요? 그지? 그러면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는 절대값 x니까 이거 쓸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럼 x는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바로 나오네. 알겠지? 선생님 이거 쓰느라고 시간 더 걸리는데요. 저거 쓰는 거 아니지?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39번.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가 뭐보다 커? 4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 맞지? 자, 범위 나눠. 1번 x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럼 x제곱이 뭐보다? 6보다 크다 나와 안 나와? 인정해야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 맞니? 또는 x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지? 요 범위가 이해돼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x가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 맞아? x가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6보다 작다. 미친 거지. 뭐야? 미친. 정신병자죠. 무슨 병자? 정신병자. 그럼 x가 결국 요 새끼만 답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인정하지? 잘못 썼어 아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이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아? 그럼 이건 x가 마이너스 루트 2고 루트 2잖아. 인정해야 해. 인정하지? 돼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4보다 크다 아니야? 네. 맞죠? 그럼 x제곱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일어날 수 없지? 네. 인정해야 해요. 용이 실실 웃고 있어. 아까 이러다가 뭐 하면 자 깜찍하네. 인정해? 네. 왜 내 목소리가 로봇 같냐 이 자식아? 네. 되지? 자, 저렇게 안 풀고 범위 안 나는 거 이렇게 풀어보자고. 그래프로 해석하자. 이 새끼가 얘보다 크다야? 네. 그럼 저 새끼 그림 정도는 금방 그려 안 그려?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4는 여기 있어야 되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요가 요값만 찾아주면 되겠다. 이해가 안 돼. 전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는 4에서 너 루트 6 너 빼기 루트 6 나오나? 되지? 그래서 x가 빼기 루트 6보다 작다,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하자고.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유형, 누구형? 유형, 공사번, 유형 4번,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뭐라고?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보세요.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니네. X, 자, AX 제곱에 BX 더하기 C가 양수래. 알겠지? 그런데 X가 해가 알파와 베타래.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면 저 새끼 그림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그지? 그래야 크다가 모이지. 이해돼 안 돼? 위로 블록해야 크다가 모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하, A가 음수. 인정이 안 해. 알겠어? 그리고 알파, 베타는 근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인정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는형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는형의 근이. 승아이 졸려 뒤지겠지? 맞지? 어? 는형의 근이 알파, 베타. 저거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인정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X 제곱에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알파 이렇게 나왔네.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알파야. 짜란짜란짜란 알파가 접할 수밖에 없지. 일비그러질 수밖에 없지. 그래야 알파만 나온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럼 또 뭘 할 수 있어? A가 음수.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쟤는 A의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느냐? 됐지? 요런 느낌 갖고 문제 풀어보자고. 오승우 되지? 자, 840번. 자, AX 제곱에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3분의 1 X 2분의 3. 에비를 구해보란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지? 그럼 또 열심히 2차 부등식 만들지 마. 알겠어? 얘하고 얘는 뭐야? 근이라고. 이해돼 안 돼? 맞지? 이건 A의 부호도 신경 쓸 필요 없네. 맞지?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3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인정해 안 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3. 인정? 그럼 여기서 A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서 비교할 수 있겠네. 알겠어? 10분만 참아. 힘내라 힘. 야, 그거 무슨 소리야? 자, 842번. 몇 번? 842번. 야, 근데 너무 시간이 잘 가지 않니? 너네도? 너무 안 가. 어? 타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지? 네. 벌써 18, 17살이냐? 네. 아,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지? 자, X는 3일 때. 그죠? 근데 니네 요즘에 존나 그거 안 누르더라? 좋아요. 어. 니네 진짜. 어?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구하래. 정수. 야, X가 3이 근이래. 그러면 쟤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네. 아닌데? 네. 이렇게 그려줘야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쟤는 그냥 x-3의 제곱이다라는 거 할 수 있어? 네. 뭐 익숙해지면 바로 하겠지, 이 새끼 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는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b는 9 나와, 안 나와? 알겠어? 네. 이해되지?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뭐로 해도 되니? 그냥 제곱해도 되고, 근계수 써도 되지.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선생님 근계수를 어떻게 써요? 두 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중근일 때 근계수 알파벳하를 둘 다 똑같은 새끼로 두 번 쓰라 그랬지? 네. 그럼 3 더하기 4번 마이너스 A야? 3 곱하기 4번 마이너스 저기 B지 B지?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 9X 제곱 돌려 돌려? 왜이래 왜이래? 6X 마이너스 8이 음수야? 네. 음수분해해서 풀어? 네. 넘겨. 자, 843번 몇 번? 843번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x가 뭐와 뭐 사이?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맞아요. cx 제곱에 b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에 해를 구하래 이 새끼.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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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라. 졸지마 졸지마 졸면 안 돼. 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니네 고3 끝나고 대학 가면 학원에서 조교해. 조교 알겠어? 저임금으로 노동력 착취가 뭐 노동력 착취의 진술을 보여주마. 저임금 저임금 만원 주세요. 최저임금을 주지. 그리고 법에서 보장된 뭐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은 다 챙겨줘? 네. 양심적이야? 월급은 최저임금 맨날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너네 때 한 만원 되지 않을까요? 야 알바를 니네가 매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붙었는데 얼마나 우울하니. 씨 놀아야지. 그지 않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하는 거지. 학교 다니면 한 2주만 하고 조교들도 선생님 조교가 많은 이유가 조교가 수업이 이틀밖에 없는데 내가 3일 나오게 했어. 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치? 근데 조교 2명 갖고 풀타임 시켜봐. 얘가 돈은 많이 벌겠지. 하지만 뭐야? 애들 관리가 안 돼. 하도 바빠갖고. 알겠어? 자 이렇게 된대. 잘 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번에 양수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A가 음수죠. 그러면 3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인정? 3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면 A분의 C 인정해? 자 문자는 몇 개인데? 3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 이때 뭐하라고? 한 문자 통일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한 문자 통일. B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5A야? 인정이 안 해? B는 마이너스 6분의 5A, C는 6분의 1A 인정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지. 뭐 한다고? 집어넣어. 그럼 C는 6분의 1A야? 인정? 네. 마이너스 6분의 5AX야? 더하기 A가 양수네? 네. 그러면 6을 곱하면 어때? A를 묶어내도 되네? 그럼 A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네?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그럼 여전히 이 그림 맞아 안 맞아? 이제 이 그림 맞지? 그럼 2하고 3이야? 네. 돼야 안 돼요. 그럼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네? 네. 인정해야 하네? 알겠지? 자, 빠른 풀이 보자. 일단, 선생님 봐봐. 옛날에 기억나지? 개수가 앞뒤가 바뀌었지? 얘랑 얘랑? 개수가 앞뒤가 바뀌었으면 근이 역수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근은 2하고 3이야. 인정해야 하네? 근은 2하고 3이야? 앞뒤가 바뀌면 근이 뒤집힌다? 알겠지? 네. 됐죠? 2하고 3이야? 그 다음에 A가 뭐야? A가 아까 음수였지? 네. A가 음수였어?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네.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그게 양수네? 네. 두근의 곱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C도 뭐야? 음수.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지 안 그려져? 네. 그럼 2하고 3 사이 이렇게 푸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빨리 푸는데 앞에 알려준 것들이 됐어요? 네. 자, 유형 5번. 이거 기억나냐? 네. 유형 5번. 뭐가 뭔데? 자, fx는 0의 근이 알파야. 그럼 f의 2분의 3-x는 0의 근은 뭐가 되지? 기억나요 이거? 네. 2분의 3-x가 알파면 된다 했어 안 했어? 네. 그럼 x는 3-2알파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아, 네. 이게 근이 되는 거지. 네. 저게 이제 부등식에서 활용이 된다고. 알겠어? 부등식에서 활용이 돼. 네. 보자고. 자 844번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2부터 9래. 네, 이렇게 툭 그리자. 해가 2부터 9란다. 야! 2부터 그래. F에 이게 Fx지? 그러면 F에 2x 더하기 1이지 얘들아. 네, 네. 이 새끼 해구하라잖아. 최고차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최고차 계속 부호가 바뀔 일이 없지? 네. 2차 부등식인데
여기 들어간 게 x자리에 2x 더하기 1 들어갔으니까 최고차 계속 부호 안 바뀌지? 너 인정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fx를 ax 제곱하고 시작하자고 식 만들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식 만들어줘? 만들지 말자고 알겠지?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요 자리에 2x 더하기 1 들어가니까 최고차 부호가 바뀌냐고 계수가 안 바뀐다고. 그럼 금방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2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럼 x 하나 2분의 1이냐? 그죠? 그럼 9면 얼마냐? 4냐 4? 부호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새끼는 fx 0보다 작다지? 그럼 이 새끼 부호 안 바뀌는 것도 0보다 작다 아니야? 그러니까 요범이라고. 그래서 x가 그냥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치면 된다고. 돼야 안 돼요? 굳이 식 안 만들고. 이해돼? 자, 식 만들어서 풀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fx는 x-2에 x-9가 0보다 작다지? 이해돼 안 돼? 만들었잖아. 그럼 이 자리에 2x 더하기 1 넣으면 되네? 간단하네. 이거 너도 2x-1에 2x-8 이 0보다 작다네? 맞지? 그럼 x는 2분의 1, 4. 뭐 얘도 간단하네. 이해돼야 안 돼요? 얘만 갖고 푸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알겠어요? 네. 할 수 있지, 얘들아? 846번 봐봐. 뭐 보라고? 845번도 보자. 845번. 아니, 니네가 하나 해봐. 846번. 자, 2차 부등식. x가 0보다 작대. x가 마이너스 4고 또는 x가 3이래. 0보다 작은데 저렇게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야? 인정해야 하네. 맞지? f-x가 0보다 크대. 자, 빨리 푸자고. 빨리 푸는 방법. fx하고 x자리에 뭐 들어갔어? 마이너스 x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y축 대칭 시키겠다는 얘기야? 무슨 대칭 시키겠다고? y축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3하고 4로 바뀌어 안 바뀌어? 0보다 크니까 해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굳이 식 안 만들어도 풀 수 있겠지? 네. 내 같은 경우 빠르잖아 훨씬. 네. 인정이 안 해? 네. 자 다시. 야 니네 옛날에 y는 fx가 있어. 저 새끼를 무슨 대칭하면?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를 바꿔?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 그 다음에 무슨 대칭하면? x 대칭하면 뭐의 부호를 바꿔? y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인정해? 네.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게 되면 뭐를 바꿔? 둘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려면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지. 네. 인정해요 안 해요? 알겠어? 뭐로도 풀고 식으로도 풀고 그래프로도 풀어서 갖고 온다. 알겠느냐? 네. 알겠죠? 자 유형 06번 자 x 제곱 마이너스 3k 0보다 작대. 정수가 몇 개 있으래? 7개 있으래. 자연수 k 정수가 7개.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쟤는 루트 3k 맞아? 마이너스 여기 루트 3k 맞아요 안 맞아요? 저거 해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저거 그냥 보이지? 그죠? 저 안에 정수 몇 개 있으래? 7개 있는데 기준이 0부터지? 대칭이니까 0은 반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해돼? 그럼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으면 되네? 인정해? 얘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뚫렸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뚫렸잖아. 얘랑 같으면 3 못 갔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3K는 뭐보다? 9보다 그 다음에 얼마? 16.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네. 알겠느냐? 네. 자, 네. 849번 둘 다 상이네? 849번 더 쉬워 보인다, 그지? 850번 해보자. 자, 850번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그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는 k 더하기 2고 k 더하기 1인데 여기 빼기야? 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k 더하기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저기 뭐야 k 더하기 2는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인정해요? 양수 k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네? 그럼 0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0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지? 정수인 해의 합이 3이 되래. 이해돼? 요거보다 1 작은 게 요 새끼지 절대값으로. 맞아 안 맞아? 1 작은 게 저 새끼야. 정수의 해가 얼마라고? 합이 3이래. 그럼 마이너스 1 아, 들어가면 1도 들어가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도 들어가네. 몇 가지 더하면 0 아니야? 해가 그럼 여기 3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합이 3이네. 인정이 안 해? 아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들어가면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1을 정수회로 가지면 1은 반드시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2를 가지면 2는 반드시 들어가잖아. 이렇게 다 더하면 0 아니야 무조건? 그 여기 있는 건 무조건 0 될 수밖에 없지 대칭적으로. 근데 합이 3이 되려면 해의 합이 3 정수회의 합이 3 그럼 3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뭐 있고 마이너스 3 있고 여기 4 있으면 돼? 돼야 안 돼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은 뭐보다 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네. k 더하기 2는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이거 빼기 쳐봐. k 더하기 1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네. 빼기 치면? 이해 돼야 안 돼요? 다 줘줬잖아 씨네. 되지? 그 다음에 등호 어디 들어가도 돼? 등호 k 마이너스 어디 저기 쪽이 이거? 네. 이거 가로치고 이렇게 한 거야? 그 마이너스 2 아닌데? 해는 k 더하기 2 아니야 이 새끼? 아 저 위에가 식이 그 동그라미 치는 거 잘못했어. 안 먹는 거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얘랑 같으면 안 되지. 이쪽에 등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얘랑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얘랑 또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안 들어가니까? 되잖아. 네. 이쪽에 등어 들어갔으니까 이쪽인 거 아니야? 그러면 K는 둘이 똑같은 범위 나온 거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 알겠지? 여기까지. 끄세요. 감사합니다.